얘네 얘. 아 뭐야 얘 완전 랜덤이네. 친구야 친구야. 그럼 친구야 한번 얻어보자. 너 하나만 얻어보자. 친구야 우리 반찬 갔어. 아 요 애 너 진짜 계속 여기 있네. 여자 귀신. 헤헤. 여자 귀신이 따라댕겨. 와 대박. 아, 이렇다고? 아 그러네. 여자 귀신이 계속 좀 저주하나 봐. 도로시 게임즈.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눈빛 보내기 축제 편이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일단은 한번 이제 눈빛 보내기라는 거 해봤으니까 저는 특별한 친구들을 노리겠습니다. 1층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어? 2층에도 없어? 특별한 친구가? 아 그녀가 있네요. 그녀가. 아 아니 뭐야.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선생님 선생님 아래층까지 내려와서 아니 뭐야. 아니 아래층 내려왔는데 왜 맞아? 그렇다 선생님한테 맞는 거 보여주려고 억울로 끌었다. 일단 뛰어. 그녀를 만나면 안 돼. 아 이봐 선생님 무조건 있어. 우와 잠깐만 얘가 꽃미남인가? 잠깐만 얘가 꽃미남이야? 아 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와, 얘네를 따라가네. 아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이 친구가 가면 친구구나. 이번에는 맵이 많지 않네. 어어 이거 충분히 공략 볼 것 같아. 지금 일단 좀 보는 겁니다. 한 번에 공략을 하기 위해서. 맨 아래 어두운데 유령이 있다고? 어디야? 아 공동묘지구나 여기가. 어 얘네 얘. 아 뭐야 얘 완전 랜덤이네. 그럼 친구야 그럼 친구야 한번 얻어보자. 너 하나만 얻어보자. 친구야 우리 반찬 갔어. 아 요 애 너 진짜 계속 여기 있네. 여자 귀신. 헤헤. 여자 귀신이 따라댕겨. 와 대박. 아, 이렇다고? 아 그러네. 여자 귀신이 계속 좀 저주하나 봐. 깎네 깎어. 아 점수가 귀신을 잡는 거는 마지막에 하겠구나. 마이너스 2만 줘? 아 여자 귀신 때문에. 와 에헤. 축제에서 이렇게 편하게 걷지 않고 가는 거 좋네. 저기 타코야끼 한번 사와봐라 얘. 어 저거 맛있겠다 야. 어 그리고 어 소면 저거 맛있겠네. 어 저거 하나 사와봐. 요렇게. 아 요것도 괜찮은데요? 요것도 나쁘지 않은 엔딩이었고. 1층에 꽃미남 하나 빼고 하나 더 어딨어? 한 셋 있을 거 아니야. 외국인은 시작하고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위층? 오른쪽 쪽? 오른쪽에? 잠깐만 다른 남자 위치 좀 확인하자. 위치 확인하고 덤벼야겠다. 한번 1층에서 좀 그 게이지를 좀 채워볼게요. 아니에 영이야. 영이 하지마. 영이 눈빛 보내지 마라. 건드리지 마세요. 다 제 거니까. 이 축제에 있는 모든 남자도 제 겁니다. 그래 다 하트를 내놔. 슈가슈가룬 어디? 좋아 됐어. 뷰티 타임 빨리. 아 근데 여기 아 잠깐만 아니 선생님 있잖아. 아 뷰티 타임을 이렇게 발동하면 안 되네. 어? 뭐야? 어 아니 그냥 해도 있는데? 어 나이스 웬일이야 있네. 와 아니 뷰티 타임 발생하면 아래층 안 갔다 와도 되네요. 좋았어 빨리 가. 아 나 너 아니 안 싸워도 되는데. 어 일단 뭐 얻을게. 지금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아하 이번엔 귀신이 없네. 오 달라 귀신이 없더니. 어 그래 바람 시원하다 야. 어 좀 더 붙여봐라. 누가 요즘 시대에 선풍기 트니? 누가 에어컨 트니? 남이 부채질 해주는 게 이게 아주 좋은 거야. 어? 여기 손바람이지. 사람의 이 부채질이 아주 제맛이지. 어 이게 더 화려하고 좋은데? 귀신 안 얻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좋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겠습니다. 아 친구들아 하지 마세요. 건방 떨지 마세요. 야 미셸 오늘 너 머리끄댕이 잡히는 거야 오늘. 감히 뷰티타임 앞에서 이 강자 앞에서 그래 비켜. 큰일났다 시간이 좀 부족해. 됐어 귀신아 나와라 귀신아. 얘 왜 안 나와? 아니 귀신 어딨냐고. 아 문 더럽게 없어. 아 너무 랜덤인데? 아니 해보자. 어 도박이지만 해보자. 오빠 빨리 와. 내가 맛있는 야끼소 받아줄게. 빨리 와 들어와. 언니 미안해. 복순이 언니 미안한데 한 품쯤 알아줄래? 복순이 언니가 아무리 점수 깎아도 내 꽃미남 얻으면 끝이거든? 제발 가만있어. 야 크리스 누나한테 와라. 누나 잘해줄게. 미셸 꺼져! 됐어 복순이 언니 마이너스 2만 점 깎고 3만 점 2만 5천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 얻었습니다. 엔딩은? 어? 아니 뭐야 똑같잖아요. 15만 점 이상 나와야 된다고요? 아 복순이 언니 뷰티 타임으로 떼어내는 거야 설마? 언니 성불의 시간 나 죽었다 야. 아, 복순이 언니 기다려봐. 딱 기다려. 오늘 바로 천국 보내줄게. 고트 헤븐 만든다. 아 먹어 빨리 먹어. 복수는 열받았잖아 빨리. 띠띠띠 그래 이 친구 하나만 먹으면 된다. 더헛. 아 조금 부족하죠. 남은 건 우리 친구로 맺구나? 아니에요. 우리 친구로 맺구나? 메꿔지나? 될 것 같은데?
아, 야, 하나 부족해. 이 말이. 됐다, 됐다. 됐어. 뷰티 타임 됐고. 복순 언니, 갔어? 우와, 복순! 복순 언니, 미안한데 안 아프거든요? 아, 근데 가면 없어졌네. 이거 내놔봐. 내놔봐. 아니, 아니, 내놔. 내놔, 내놔. 야, 미셸! 언니 열받게 하지 마라. 언니 열받게 하지 마라. 언니가 이 축제 주인공이다. 다 잡아, 이제 다 먹었어. 셋 다 먹었습니다. 복수 언니 보냈고요. 아, 오케이. 가면이 방패였구나. 아, 15만 점 못 넘는 거 아니야? 15만 점, 15만 점! 대박! 과연? 우와, 점수가 15만 8천 점! 이 축제는 말이다, 짐을 위해 만들어진 축제다. 다들 붕악을 울려라. 어허, 거기요? 맨 아랫줄에 세 번째 눈여겨보고 있다. 좀만 춤을 잘 추면 내가 너의 계급을 상승시켜주겠다. 와, 야, 장난 아니야. 어머, 고스트 오빠잖아. 고스트 오빠. 아, 귀엽네. 아, 좀 더 하늘을 날아봐. 뷰가 좋은걸요? 아, 꽃미남 둘이 아래서. 아, 그렇구나. 이 친구들이 아, 리듬을 타고 있구나. 그래, 좋아요. 어, 이렇게 해서 네, 모두 잡으면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아, 대박이다. 빙수 먹으면서 귀신하고 수다를 떠네.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눈빛 보내기 2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만 구독 눌러주세요.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학교였던 것 같아요. 학교가 1, 2, 3, 4층까지 있잖아, 옥상까지. 축제는 좀 괜찮았어.